그리고 현정님 생각할 때 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직업도로 먹어야 되는 게 뭐다? 계란이다. 계란이죠. 계란이다. 계란 한번 현정님이 보여주실게요. 유정란 한번 갈까요? 유정란이 정말 특별한 유정란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다이어트 할 때 계란 진짜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아우 질려 질려. 그러니까 아우 맞아 입에 너무 물려. 그럴 때 여러분들 구운 유정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총 10구가 들어있고요. 일단 보시면은 안쪽에 들어있는 요런 되게 쫄깃쫄깃한 흰자 그리고 불안해. 고소한 노른자. 잘 구웠다 잘 구웠어. 잘 구웠죠 여러분들. 요거 나빠요. 세상에. 안 퍽퍽해요. 진짜 쫄깃쫄깃해요. 안 퍽퍽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삶은 계란 아니고 저희가 구운 유정란으로 동물복지 황금빛 영양 구운 유정란입니다. 지금 네. 보시면 착색제나 촉진제나 산란유조제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여러분. 착한 계란. 그쵸? 그리고 영양분이랑 면역력을 올려드리고요. 스트레스랑 비위생성은 다 다운시켰습니다. 네. 보이시죠? 구운 란. 네. 안에 딱 오픈하면 이거 저희가 한번 여기다 담아봤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아, 너무 사랑스럽잖아. 방금 구웠어. 사랑스럽잖아 해서 네. 황금빛으로 이렇게 구워가지고 유정란 이렇게 되면 네. 얘를 가운데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흰자는 쫄깃쫄깃하고 네. 노른자는 포실포실하면서도 고소해가지고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맞습니다. 나 오늘 너무 먹는다. 근데 여러분 계란이에요. 근데 약간 흰자가 젤리 같아요. 흰자가 젤리 같아서 쫄깃.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채 썰어가지고 네. 채 썰어가지고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이 샐러드에 이렇게 계란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보세요. 어머. 이렇게 해가지고 샐러드에 같이 드셔도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황금조합. 약간 다이어트는 하고 있지만 내가 영양 밸런스는 제대로 네? 지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좋다. 괜찮네. 이거 네. 괜찮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란까지 저희가 먹어봤어요. 그러면 네. 나 약간 지금 목마르려고 해. 약간 목 살짝 막히려고 해. 그럴 때 두유죠.